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국정과제 선정에서 가장 중시해야 하는 건 실용주의이고 국민의 이익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은 다음 주가 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북한 ICBM 발사 규탄 성명이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북한은 신형 ICBM 시험 발사 성공과 주민 반응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사흘 연속 30만 명대로 떨어진 가운데 오늘부터 위중증 환자를 줄이기 위해 두 번째 먹는 치료제 라게브리오 처방이 시작됐습니다. 밤사이 제주와 부산, 전남 등 남부지방에 강풍과 함께 폭우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잠시 후 8시 뉴스에서 뵙겠습니다. 이어서 SBS 8시 뉴스가 방송됩니다. 유엔 안보리의 북한 ICBM 발사 규탄 성명이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북한은 ICBM 시험 발사 성공과 주민 반응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핵공격 수단을 늘리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국정과제 선정에서 가장 중시해야 하는 건 실용주의이고 국민의 이익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정부는 산업 구조를 첨단화하는 책무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사흘 연속 30만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오늘부터 위중증 환자를 줄이기 위해 두 번째 먹는 치료제인 라게브리오 처방이 시작됐습니다. 어젯밤부터 몰아친 강풍과 폭우에 전국 곳곳에서 결항과 정전 같은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수소에너지로 달리는 친환경 모빌리티 지속가능한 미래로 현대수소전기차 넥소. 비 내린 주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오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한 북한에 어떤 조치도 내리지 못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뉴욕에서 김종원 특파원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신규 확진자는 3일째 30만 명대로 규모가 줄어드는 추세를 보입니다만 위중증 환자 수는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당분간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큰 만큼 어떻게 관리할지가 관건인데 오늘부터 처방이 시작된 라게브리오 등 먹는 치료제의 역할이 중요해 보입니다. 김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장난 위성 파편에 부딪혀서 우주망 환경이 산산조각납니다. 우주 쓰레기를 전문적으로 청소하는 우주선이 나오는 영화도 있습니다. 영화나 먼 미래 얘기 아니냐고요? 별들로 반짝여야 할 우주는 이미 쓰레기로 넘쳐납니다.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불빛들. UFO 같기도 하고 줄지어 가는 걸 보니 은하철도 999가 생각나기도 하는데 정체가 뭘까요? 바로 일론 머스크가 쏘아올린 스타링크 위성입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의 위성 인터넷 통신을 지원해 찬사를 받기도 했는데요. 특징이 지구에서 500km, 위성치고 낮은 고도에서 날기 때문에 이렇게 육안으로도 보입니다. 현재 스타링크 위성 2000대가 지구 주변을 돌고 있는데 여기 보이시는 하얀 점들이 모두 스타링크입니다. 왜 이렇게 많냐고요? 기존 통신위성들은 3만 킬로 넘는 매우 높은 고도에 있기 때문에 전파가 오고 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통신 속도도 느렸습니다. 스타링크는 위성을 낮은 궤도에 보내서 속도를
5G급으로 올리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낮은 궤도에선 전파 전달 범위가 좁기 때문에 넓게는 통신이 불가능했죠. 이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위성 숫자를 크게 늘린 겁니다. 머스크는 전 세계 어디서나 위성으로 인터넷을 가능하게 만들겠다며 앞으로 3만 대를 더 쏘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지구에 떠 있는 위성이 총 4,500대쯤인데 이미 절반은 스타링크 위성이고요. 아마존 7,000대, 아스트라 13,000대, 보잉 5,000대, 원앱 6,000대 등 전 세계 기업들이 잇따라 우주 궤도에 위성을 올릴 계획입니다. 이렇게나 많이들 쏘는데 과연 우주의 자리가 남아있을까요? 너도 나도 저궤도에 위성을 올리려다 보니까 위성 궤도들이 교차하는 지점은 이렇게 수없이 많아졌고요. 앞으로 더 많아질 겁니다. 그럼 위성을 통제하는 건 훨씬 더 어려워지겠죠. 머스크는 수십만 대 위성을 쏘아올려도 공간이 충분하고 통제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이미 지난 2월 쏘아올린 스타링크 40대는 태양풍에 휩쓸려서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나온 파편들, 수명이 다하고 고장난 위성들은 그대로 우주 쓰레기가 됩니다. 우주 쓰레기는 총알의 10배 속도로 우주를 돌아다니는데 직경 10cm가 넘는 커다란 것도 2만 3천 개나 됩니다. 캐나다가 우주정거장에 설치한 로봇팔 캐나담은 우주 쓰레기 때문에 구멍이 뚫렸고요. 우주정거장 유리에 이렇게 작은 쓰레기가 부딪힌 사례도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우리나라 아리랑 3호도 다른 위성 파편과 충돌할 뻔해서 급하게 고도를 150m 올렸고 중국은 자기들의 우주정거장이 스타링크 위성과 충돌할 뻔했다며 재작년 7월과 10월에 회피기동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학계에서는 위성이 늘면서 우주 쓰레기가 늘어나고 이 우주 쓰레기가 또 다른 위성과 충돌하면서 연쇄 충돌로 이어지는 케슬러 증후군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분명 스타링크 같은 저궤도 위성들은 우리 삶에 큰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성이 올라가는 속도가 우주 쓰레기를 처리하고 관리하는 기술 개발 속도보다 빠르다는 게 문제고 이는 자칫하면 기업을 넘어서 국가 간 대치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먼저 쏴서 궤도를 점령하겠다는 우주 땅 따먹기보다 쓰레기 처리 기술 개발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한국 수영의 간판 황선우 선수가 자유형 100m에서 올해 세계 1위 기록을 작성하며 세계 선수권 티켓을 따냈습니다. 지난달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도 압도적이었습니다. 김영렬 기자입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전국에 3월 봄피치고는 제법 많은 양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제주 삼각봉에는 이틀 사이 580mm가 넘게 쏟아졌고요. 남해안 부근에는 100mm 안팎의 폭우가 기록됐습니다. 이 중에서도 창원과 흑산도, 백령도는 기상 관측 이래 3월에 내린 일 강수량 최고값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강풍도 만만치 않았는데요. 강풍특보는 지금은 모두 해제가 됐지만 오늘 밤까지는 강한 바람에 주의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이 비구름이 물러난 자리에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내일과 모레 아침은 부쩍 날이 쌀쌀하겠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주의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은 하늘 표정 맑게 드러나겠지만 경기 북동부와 강원 영서 지역은 낮 동안 빗방울이 좀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남부지방에서는 큰 일교차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은 전형적인 맑고 일교차 큰 봄 날씨가 이어지다가요. 다음 주 수요일에는 또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8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어서 호구들의 비밀과외가 방송됩니다.